불박차는 카니발입니다. 아, 옆에 공사를 하고 있네요. 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쭉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저기 사람 있네? 아이고, 아이, 참. 저 주황색 저 드럼통으로요. 아, 이게 막아놨으면, 거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이런, 팔 부딪혔네요. 예. 지금 여기 가다가, 이 아저씨요. 오히려 신호수가 있어야 되는데, 신호수 없이 거기서 이따가 탁 돌아서다가 부딪혔습니다. 인도 블록 공사를 하고 신호수도 없고, 예, 공사 중 푯말은 없지만은 아 요런 게 있으니까 신호 중에 저 공사 중이라는 뻔히 알수 있는 거죠. 여기에 중앙선이 아니고요. 요 중앙선이 아니고 길 가장 내리고 역선이죠. 예, 요쪽에 남자 두 분이 서 계시다 한 분이 되돌아서면서 팔뚝이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저 괜찮아요. 네, 그래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차 옆에 보면은 저 차로 변경할 때저 띠띠띠띠띠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경고음. 거기 카메라가 있어서 그거 보고서 띠띠띠띠 빨간불 켜지면서 띠띠띠 되는 거잖아요. 아, 그게 고장났어요. 그게 다시 찾아가갖고, 아저씨 괜찮아요? 아, 나 괜찮아요. 아, 근데요, 제가 이게 제 차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카메라 고치려면 수리비 꽤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공사장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죠? 이거 보험 처리해 줄수 있냐요? 했더니, 그거 자체 처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차에 이게 기스가 나거나, 뭐가 이렇게 까짐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카메라만 고장난 거, 이건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보험 처리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아는 카센터 가자. 돌로 한번 내리치자. 돌로 한번 내리치면 상처 날거 아니냐? 그럼 그때 보험 처리해. 그래서 알아서 고쳐. 내가 아는 카센터 가서 돌로 한번 내려치고, 상처 나면, 그거 보험 처리하자. 우리 신랑이, 그건 가라 아니냐, 가라. 가짜, 가짜. 예. 사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럼 신고해. 나도 병원에 갈 거야. 아, 이 양반이 좋게 좋게 알아서, 아, 좋게 좋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왜 이래? 갑자기, 나도 아파! 처음에도 괜찮다고 나중에 다시 괜찮으세요? 나 괜찮아. 그랬대. 나도 아파! 네, 병원 가자. 병원 갈 거야. 신고해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대요. 자기가 피해자로 그런답니다.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인 거 몰라? 예,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떤가요? 불박차가 더 잘못됐습니까? 공사장 임무가 더 잘못됐습니까? 공사장 임무 100%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아, 이건 좀 어렵죠?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공사장 임무가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저 임무의 잘못 100%라는 의견이 54%. 공사장 임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8%,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8%. 이거 경찰에 가면은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상대 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근데 이게 그냥 참고 지나려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따지니까, 내가 안 아파서, 내가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나도 우리해. 우리 한데, 근데 내가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야. 근데 끝까지 따진다고? 알았어, 나 진단서. 그 진단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죠? 제출되면 경찰에서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서. 아, 문제는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요 사람이 있어요. 요 차는 이렇게 비켜가요. 자, 여기에서 앞차는 비켜가는데요. 불박차가 어느 정도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차는 지금 여기 차선 여기 있죠? 열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 사람이 있으니까 차선 물고 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가는지 옆으로 피하는지 보시죠. 앞차는 나도 살짝 피하긴 피하네요. 네, 나도 살짝 피하긴 피했는데, 왜더안 피했느냐? 나도 살짝 피하긴 했지만은, 더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 사람이 있으면 혹시 움직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 더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경찰이 차대 사람 사오니까 불법차 가해 차량이라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가능성 배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요거 좀 참고 되시라고요. 얼마 전에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3월에 버스예요. 버스가 가다가 공사장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는 아파트 공사장인 것 같죠? 여기 아파트 공사장. 여기를 시내버스가 지납니다. 지나다가 전방열선이 흐린데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 있죠? 인부가 있죠? 요 인부가? 여기. 네, 인부가 옆에 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아이쿠! 뒤돌아서다가, 저 인부, 처음에 저 인부가 나와요. 저 인부가 오더니 뒤돌았어요. 그리고 앉아요. 예,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더니 뒤돌았으면서. 아까 보신 거랑 좀 비슷하게 볼수 있죠? 이 사건, 버스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건은 경찰에서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불이권, 혐의 없음, 대전 동부경찰서예요. 증거 불충분해서 불이권 처리했다. 즉, 저거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볼수 없다. 공사장의 인부가 이렇게 서 있다. 왜 뒤를 뒷걸음 치느냐. 그래서 이거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아까 공사장 인부가 뒤로 돌아선 거, 카니발로 부딪힌 거, 그거 경찰에서 불법차에게 불법차 잘못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거 제출해 보세요. 요거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지난 3월 30일에 접수해 갖고 교통조사 2팀에서 처리했던 겁니다. 3월 30일에 접수해서 5월 20일 날 혐의 없음 처리된 거. 대전동부경찰서에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거 참고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 사망했으면 무혐의 할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보신 그두 사고, 카니발이 가다가 돌아서면서 부딪힌 거, 또 버스가 지났는데 뒷걸음 치다가 부딪힌 거, 그거 둘다 과연 버스의 잘못이 빵일까? 카니발의 잘못이 빵일까? 저는 조금, 만약에 사망이라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 앞에 사람이 있으면 혹시 움직일지도 모르니까. 이게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요게 이렇게 넘어졌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동물이에요. 동물은 움직이는 식물이 아니라 나무가 쓰러졌으면은, 아니, 서 있는 나무가 왜 넘어져? 근데 움직이는 동물, 사람은 동물이거든요?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움직일 것에 대비해서 빵! 조심하세요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쭉 가다가, 만약에 사람이 여기 없었는데요. 없었는데 여기 있던 사람이 갑자기 후다닥! 뛰어들었다면, 그때는 잘못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길 지나갈 때 부담스럽죠. 그럼 저럴 때좀더 확실하게 옆으로 비켜간다든가, 아니면 빵해서 움직이지 마라고 한 다음에 지나가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이것을 불법차 100%라고, 불법차 잘못 없다고 볼 것인가.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고로 운 나쁘면 넘어지면서 머리 다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무죄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진짜 운 나쁘면은 저기서 푹 부딪혔는데 저 부딪힌 사람이 지금은 저 후방 영상 다시 보시죠. 부딪힌 사람이 넘어지진 않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요 사람이 넘어지면서 요 굴삭기 쇠판에 머리에 딱 붙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운 나쁘면 사망 사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황당하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운전자 보험 진짜 황당한 경우에 대비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네. 지금은
경찰에서 불박찬 잘못이 있냐 있다라고 덤치고 부과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아까 대전 동부경찰서 이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도 안 통하면 그럼 나 직결 심판 가겠어요. 예, 그 정도지만 저는 이 사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궁금해집니다.